좋은 게임이었으면 좋겠다. 가정폭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좋은 게임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RPG 메이커요. 슈마메가 아니고. 여자아이. 슬픈 거네요. BGM은 없고요. 마주봐야 할 때 누구랑? 이대로 목이 떨어지면 좋을 텐데 왜 그러세요? 오, 작은 의자가 있다. 남에게 피해 안 입히려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낙서군 같다. 솔직히 저 낙서군 같아요. 보니까 못 간다. 그렇다면 여기로 가볼게요. 달리기가 왜 없지? 달리기 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파리채로는 파리만 잡아야 한다. 그래요? 퍼즐인가? 파리채로 맞아본 적 있니? 파리채. 파리채로 맞았나봐. 부모님이 하는 거짓말 탑3. 3위, 대학 가면 예뻐진다. 2위,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1위,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다. 거짓말 탑3라고? 이거 복선인가봐요? 아, 파리채로 맞아봤다고요? 난 파리채로는 안 맞아봤는데. 그리고 나를 항상 벌레같이 쳐다보는 눈이다. 나가 떨어질 때까지 돌리는 놀이기구다. 그리고 여기는 옆에 방은 왼쪽부터 천천히 구경하는 게 어떠니? 왼쪽부터 천천히 구경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어우, 상장. 위어린이는 바나스에 100점을 맞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착각했네. 미안하구나. 좋은 일한 셈치고 선생님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응? 선생님이 착각해서 다른 애한테 상장을 줘버렸을 때 나는 너무 서러웠는데 얘는 왜 이런 거 가지고 질질 짜는 건지. 선생님이 미안하다니까? 아, 이게 그 내용이군요. 이 상장을 가져가면 나를 봐줄지도 모른다. 그들은 파리채를 가지고 왔다. 조용히 하렴. 항상 나를 벌레처럼 쳐다보는 눈. 파리채로는 파리만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때리고 있다. 그들은 파리 시체가 붙어있는 파리채를 가지고 왔다. 벌레를 쳐다보는 눈이다. 파리채로는 벌레만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나는 벌레만큼 더러운 걸까? 아니면 진짜 더러운 벌레인 걸까? 끝. 엇! 닿을 때마다 피부가 썩어가는 것 같더라. 오케이. 그 다음 왼쪽 사탕. 내가 정말 좋아했던 군것질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 좋아한다. 뭐 때문에? 파리 시체가 붙어있는 파리채. 어떻게 생각하니? 뭐 글쎄요.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 방은 여기서 끝났네요. 안녕하십니까. 다른 방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달리기만 되면 딱 좋을텐데 말이야. 사실은 나만 모를 뿐 이미 나는 더러운 벌레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아닐까? 아니야. 나는 항상 두 가지 꿈을 번갈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내가 계단을 올라가는 꿈이야. 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항상 중간에 끊겨 있어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지. 그러면 나는 계단 끝자리에 앉아서 누군가가 날 구하러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그런 꿈이야. 두 번째 꿈에서 나는 벌레들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 그럼 나는 불안해지지. 이 벌레들 사이에서 그들이 나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여기 있는데 말이야. 나는 사람인데. 그림이 변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나를 찾아내지 못하지. 끝이네요? 오늘 마리오 메이커는 안 할 거예요. 다음 생방송 때. 오늘 말고. 얼마나 더? 그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더러워진 몸을 씻고 나왔을 때 나는 뭔가 내 몸을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혹시나 아직도 몸에 벌레들이 붙어있는 건가 하고 말이야. 몸을 살펴봤는데 물방울이 내 몸에서 흘러내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안심하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침대에 누웠는데 계속해서 무언가가 내 몸을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분명 물기는 다 닦아냈는데, 정말 다 닦았는데 몸을 하염없이 긁다가 뭔가 너무 무서워서 다시 샤워하러 갔어. 아마 다음 생방은 내일 밤 9시에 할 것 같은데. 그들이 했던 말들이 내 안을 벌레처럼 기어다니고 있어. 잡고 싶은데 너무 빨라 잡을 수가 없어. 제발 좀 이 벌레들을 좀 없애주세요. 제발. 편식은 나쁘다. 세이브 한번 할게요. 출인지 아닌진 모르겠고 아무리 빌어도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겠죠? 네가 잘못해서 맞은 건데 뭐가 불만이니? 네가 고치기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 그럼 나는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건데? 네가 멍청하고 모자르게 행동해서 받은 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는 거고? 누가 만든 건가요? 처음 보는 닉네임이었던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귀가 안 들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은 저런 폭언을 안 듣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그날은 특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나는 그들을 밀치고 집을 뛰쳐나갔다. 뒤에서 나를 향한 끔찍한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달립니다. 그리고 맞다. 이제 다 기억이 났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기억이 났다고? 이제는 알아.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나를 사랑한 사람은 없다는 걸. 그리고 아무도 나를 구하러 와주지 않을 거라는 걸 이젠 알지. 네, 원래 주제가 가정폭력이라고 써있었어요 처음에. 안녕하세요. 결국 나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마지막 결말이 대충 예측이 가긴 하는데 못 들어가죠? 다녀왔어. 어디에? 이승세계에 다녀왔다 이 얘긴가?